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많은 봄비로 회암댐은 11년 만에 만수위를 보였고 산불도 줄었지만 반부대 암각화는 예년보다 일찍 물에 잠기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 4,500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CCTV를 통해 확인해봅니다. 신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급차 수십 대가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3도, 낮 최고 28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mm입니다. 모레는 다시 맑아져서 예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올해 유례 없이 많은 봄비가 내리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암댐이 11년 만에 만수위를 넘어 물 걱정은 덜었지만 반구대 암각화는 예년보다 두세 달 일찍 물에 잠겼습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비로 사연댐 수위가 53m까지 올라가면서 암각화는 아래쪽부터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암각화는 해마다 장마 뒤에 물에 잠겼지만 올해는 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예년보다 두세 달 일찍 물에 잠겼습니다. 이 물길을 다른 데 돌리든지 물을 좀 빼가지고 써 언제 때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유적은 살아있어야 할 우리가 보고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공업용수로 쓰는 대암댐은 물이 쉴 새 없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이 확보되면서 농업용수 걱정도 잊었습니다. 울산시민의 상수원인 회암댐도 이번 비로 만수위를 넘으면서 보시다시피 이틀째 물이 넘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회암댐이 4월에 만수위를 넘기기는 지난 2001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올해 7월까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도 수돗물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최근 강우로 인해서 낙동강 원수 유입을 제한함으로써 연간 약 5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와 또한 상수도 공급이 7월 중순까지는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저희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잦은 비에 산불도 예년보다 크게 줄어 산불 피해와 비용을 아꼈지만 비 때문에 떠내려오는 쓰레기 처리에는 또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운전자들의 질서의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로터리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빠져나가려는 차량. 둘 다 속도를 높이더니 결국 서로 충돌하고 맙니다. 로터리를 빠져나가는 차량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트럭에 가린 진입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겁니다. 차량이 몰려드는 출근길, 한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추는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출근길 정체는 더 심해졌습니다. 택시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려고 합니다. 뒤이어 달리던 오토바이 역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택시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좌회전 차선에 서 있던 차량들이 슬금슬금 직진 차선 앞으로 기어 나옵니다. 차량이 많은 직진 차선을 피해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갔다 다시 직진 차선 쪽으로 차를 옮긴 얌체 운전자들입니다. 저기 우회전 가다가 딱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 너무 짜증나죠.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울산 지역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8만 건이 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무려 4,900여 건에 이릅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모든 사고의 근원입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나아 낫지 마는 생각으로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 하지만 사고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밤사이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고급 승용차 수십 대가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경찰은 전문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된 고급 외제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창문 틀에는 공구를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차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창이 깨진 채 현금을 도난당한 차량이 이 아파트에서만 10대가 넘습니다. 문만 강제로 열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특히 범인은 CCTV 사각지대에 있는 고급 승용차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CTV를 피해가지고 그런 데 있는 건 있는데 경비들이 순찰할 시간을 딱 피해가지고. 앞서 지난 17일에도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0여 대가 털리는 등 최근 고급 차량 털이범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의 CCTV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 4,500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교육과 기술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교생의 17%인 131명이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 협박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151명은 학교에 일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한 결과라면서도 학교폭력 현실은 인정했습니다. 가해 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학생이 내가 이 하는 짓이 상대방이 저 불쾌하게 느낀다.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이 대상인 이번 전수조사에서 울산 전체로는 24%, 3만 5천여 명이 응답했습니다. 234개 학교 가운데 단 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에서 한 건 이상의 폭력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울산 지역 초중 고등학생 4,500명은 이런저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교가 16.2%, 중학교 13.4%, 고등학교 6.2% 순이며 일진이 있다고 보는 비율은 초등학교 24.3%, 중학교 34.8%, 고등학교 14.3%였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게 응답을 했고 또 학부모님들도 응답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학교만이 그 어떤 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죠. 이번 조사 결과 공개로 낙인 효과 논란도 있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별 홈페이지에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해 폭력 근절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일부 실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에서는 조심스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되레 악화될 거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경기 전망, 서영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초 올해 지역 경기 전망은 불투명했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의 확산으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1분기가 지난 지금 소비 주체인 가계의 전망치는 소폭 오름세인 반면에 수출 주체인 기업들은 큰 폭의 내림세를 예상해 경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심리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첫 반등입니다. 실제 최근 우정 혁신지구의 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을 정도로 실물 경제의 회복 조짐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기업들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세계 경기 침체에도 일본 대지진의 반사이익이나 미국과 중국 등의 특수가 있었지만 올해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들은 울산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울산 지역 기업들은 엔저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지역 경제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보다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출이 지역 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들의 우려대로 실질적인 경기 회복은 상당 기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 지역 기업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지역사업장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SK이노베이션이 46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SDI가 35억 3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한화케미칼이 29억 4천만 원, 현대자동차가 21억 원, 현대모비스가 15억 1천만 원 순을 보였습니다.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한 동울산 세무서의 청문 절차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경제사회단체들이 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식산업로봇진흥회, 자연보호울주군협의회는 오늘 오전 이전환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면담을 갖고 무학 울산 공장 면허를 취소할 경우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업은행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동반성장 펀드 규모를 예년의 3배 수준인 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은 동방성장 펀드를 통해 시중보다 최대 2% 낮은 금리로 2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와 인천 등 전국 8개 시도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울산은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은 전체 예산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중인 채무 잔액 지수가 2010년 예산 기준으로 31.1%를 기록해 제주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울산의 채무 잔액 지수는 2004년 69.54%에서 6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일부 시도와 달리 재정이 더욱 견실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2살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부담분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울산은 길어도 오는 8월까지만 무상보육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내일까지인 1차 추가경정예산 요구서 제출 기한안에 관련 예산 요구서를 제출은 하겠지만 조정과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1차 추경에서 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상보육은 8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8억 원을 들여 오는 8월까지 청산의 일반 조명 등 2만 천여 개 가운데 43%를 LED 조명 등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연간 5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아낄 수 있어서 5,4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